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가격 인상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요. 애플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공장이 수일간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2023년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반적인 스마트폰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생산 차질이 길어질 수 있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한 사회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포털 검색 순위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2021년 국내와 세계 검색어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올 한 해 한국 누리꾼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자, 2위인 코로나 백신 예약, 3위 오징어 게임도 누른 결과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 세계적인 화제작을 무난히 제치며 국내를 강타한 메타버스의 열풍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저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은 테슬라 주가, 비트코인, 삼성전자 주식이 각각 4위, 5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임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트위터 기반 국가별 경쟁 게임인 팝캐시 9위, 로스트아크가 10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에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계시니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실 세계 수준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사이버 보안 업계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사이버 공격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5월 로블록스 내 1억 명 사용자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돈이 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보안 대상은 늘어나고 보안 수준은 높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라온 시큐어와 드림 시큐리티, 소프트 캠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애플이 현지 시각으로 8일 3.5%가 급등한 171.18달러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8천만 달러, 약 3,30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메타버스 XR 헤드셋과 2025년 공개가 예상되는 애플카 출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XR과 애플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향후 미래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며 밸류에이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은 관련 부품 업체를 선정할 때 개발의 제한적 시간과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위험까지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중화권보다는 한국 업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의료용 산소 대란 우려로 관련주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산소 관련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작은 기업도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며 1,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산소호흡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자이글은 매출 절반이 가열 조리기구인 자이글 그릴에서 나오지만 산소 발생기 등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어제 자이글은 2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7.74%가 오른 풍국주정은 자회사 선도산업이 의료용 산소를 제조 공급 중입니다. 네, 의료용 산소가 이처럼 제2의 요소수가 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다크에덴 개발사의 합류 소식으로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소프트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8일에 밝혔습니다. 소프트 엔터테인먼트는 다크에덴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크에덴은 세계 최초로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호러 MMORPG입니다. 위메이드는 내년 말까지 위믹스 토큰을 기축 통화로 하는 게임을 100개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할 여러 개발사들과 협업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NHN과 액션스퀘어, 룽투코리아 등 다수의 상장 게임사들이 합류한 상태라며 미르4 흥행의 유지와 100개 게임의 온보딩 성공을 가정하면 1매출 10억 원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엔터, 콘텐츠, 미디어 산업들에 대한 성장성은 의구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도에도 가장 주요 테마, 주요 섹터로서의 좀 자기매김을 좀 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터 회사,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는 업종,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OU라는 회사입니다. DOU는 글로벌 넘버원 메시지 펜, 플랫폼 DOU 버블 및 에브리싱 등을 운영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1대 주주로는 SM 엔터, 2대 주주로는 JIP 엔터를 가지고 있고요. 소속사 아티스트 IP뿐만이 아니라 기타 IP를 활용한 동사의 주력 서비스 DOU 버블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1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구독자 유지율도 평균 90%를 달해서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약 30%, 중국이 20%, 일본 12%, 동남아 14%, 미국 6%, 유럽 6%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그런 글로벌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회사인 SM 엔터를 포함해서 플랫폼 내 입점한 기획사 수는 23곳에 달하고 있고요. 총 54개 팀, 약 230명의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 뮤직 아티스트에 대한 풀 확장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고 확대하라고 하는 정책들을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그런 가수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 및 배우 IP 확대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DOU 버블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월 구독형 메시지 서비스를 좀 보면은 몇 가지 좀 차별화된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개인 닉네임 호출 기능을 통해 1대1 소통을 하는 듯한 높은 몰입감을 좀 선사하고 있고 둘째로는 이제 번역 기능을 통한 해외 팬의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 마지막으로는 사진, 영상 등 아티스트의 사적인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들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정 동력으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버블 월드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고요. NFT 상품 판매도 본격적으로 좀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내년 1분기에 예정된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 오픈을 통해서 본격적인 좀 신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는 이모티콘이라든가 송곳실 폰트 등 플랫폼 내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템을 좀 판매할 예정입니다. DOU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한 이제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국경을 좀 넘어서고 코로나가 뭐 재확산이 되더라도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장하고도 탄탄한 움직임들이 내년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업종 중에서 DOU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